야, 비난사료 왔냐? 아무튼 너 제주도 좋다.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가방에 넣냐 그래? 이게 다 돈인데 어쩌니까 그럼. 우경을 아버님에서 안 쓰는 물건이니 다 챙겨와야죠. 질렸다 질렸어. 근데 우경이 너 이상하는 거 몰라?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? 근데 왜 이삿짐도 안 날라줘? 식구들 몰래 새벽에 나왔습니다. 왜? 어째 남의 개인사를 알려합니까? 실장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? 공짜로 차 태워주고 이삿짐까지 날라준 사람한테 너 참 말 싸가지 없게도 한다. 애가 왜 그렇게 못됐냐? 미안하게 됐습니다. 바쁘실 텐데 그만 가보시오. 얘 봐라 얘 봐. 야, 바쁜 시간 짬내서 여기까지 와준 사람한테 밥 한 끼 대접 못할 망정. 볼일 다 끝났으니까 가보라고? 야, 너 정말 제대로 못됐구나. 아니, 쌀도 없고 반찬도 없는데 밥을 갑자기 해놓으라 그러면 내 어쩜까? 밥 안 되면 뭐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될 거 아니야? 라면요? 뭐 라면이야 끓여드릴 수도 있습니다. 한 젓가락 하시겠습니까? 그래, 억울해서라도 한 끼 얻어먹고 가야겠다. 냄비랑 가스는 있으니 문제가 없고 저 라면을 사야 되는데 실장님이 라면 좀 사다 주시오. 내가 아주 엎드려 저를 받는다. 달걀도 두 개만 사주시오. 내는 오라버니가 웃고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.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내는 모습에 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오라버니 댁에 지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? 다행히 직장도 있고 오라버니가 많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내 이제 웬만한 건 혼자 해낼 수 있습니다. 내 집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독립한다 생각해 주시오. 양국화 씩씩한다.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하는 건 얌전 조심모드랑은 거리가 멀지. 안 돼! 안 돼! 참아야 하느니라! 아, 정말 휴일은 누가 만든 거야? 진짜 회사 가고 싶어 죽겠네. 안 돼. 더 이상은 안 되겠어. 목소리라도 들어야지. 아, 저기 홍우경 씨 핸드폰입니다. 아, 홍우경 씨 안 계신가요? 아, 저기 잠깐 밖에 나간 것 같은데 누구시라고 전할까요? 아, 저는 박윤정이라고 하는데요. 죄송하지만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세요? 아, 나는 저 우경이 삼촌인데요. 아, 안녕하세요. 전에 한번 뵀었는데 그 왜 술 마시고 찾아가서 실수했던 그 술주정 끝내주던 그 회장님 따님.
예,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. 아이, 그걸 어떻게 기억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날 밤에 정말, 아유, 정말 대단했어요.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. 근데 우리 우경 씨 어디 갔나 보죠? 글쎄, 어디 저 멀리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휴대폰을 놓고 나갔네. 저 마침 들어오네. 잠깐 기다려요. 야, 우경. 예. 회장이 따님이다, 어? 여보세요? 나예요, 박윤정. 무슨 일이에요?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죠. 아, 이제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다. 특별히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습니다. 에? 야, 아니 무슨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냐? 그 쓸데없는 전화예요. 아니 그 회장님 딸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았어? 이 유부녀가 너한테 왜 전화를 해, 별일 없이? 헤어졌대요. 에?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헤어져? 아 뭐 때문에? 아니, 무슨 이유냐?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지금 말할 기분 아니어서. 죄송해요, 삼촌. 오, 야. 엄지여사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?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. 뭐가요? 빚쟁이들 말이에요. 지금쯤이면 가게를 숙대밭으로 만들어야 정상인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. 이쯤해서 포기를 한 거겠죠. 아니면 엄지 여사 남편을 만나서 이미 해결을 받았던가요? 아우,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벌써 찾아내요. 숨는 데는 도 같은 인간인데요. 엄지 여사도 정말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? 몰라요. 알고 싶지도 않고요. 아휴, 그나저나 가게가 빨리 나가야 할 텐데. 엄지 여사는 아무 걱정 마시고 다 저한테 맡기세요. 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.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. 말뿐이라뇨?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제 인생 신조가 언행일치입니다. 엄마, 국화는 지금쯤 이사 다 했을까? 이사하고 말 게 어딨어. 딸랑 몸만 나갔는데. 하긴. 근데 이사한 집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?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시간 내서 가봐야지. 아휴. 오빠는 어쩌고 있니? 그냥 있어. 이거 얼빠진 놈. 저만 처신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.